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브랜뉴 깁슨 SG 그렇습니다.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1958년도 깁슨의 변화와 혁신은 크게 ES-335의 성공과 레스폴 라인의 외관 변화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최소 향후 2년 정도 깁슨의 선전을 견인했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테드 맥카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961년 그는 레스폴 라인의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마치 58년도 변화는 여기에 대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줄 만큼 과감했습니다. 58년에서 61년 사이 변화의 양상을 정리해보자면 58년도에 레스폴 주니어의 더블 커더웨이 디자인을 적용한 이후 네. 59년도에는 레스폴 스페셜 모델에서도 또 같은 더블 커더웨이가 적용이 되었고 그 직후 스페셜 모델의 헤드스탁에서 실크스크린 레스폴 시그니처를 삭제함과 동시에 깁슨은 이 모델을 SG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실험과 변화를 꾀했던 깁슨은 경영 악화들을 겪으면서 다시 전통적인 설계 방식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61년 생산된 첫 세대 SG 사운드와 디자인을 모태로 오리지널 컬렉션을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많은 연주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줬던 깁슨의 SG 무려 다섯 모델을 사운드를 비교하며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다뤄볼 SG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던 컬렉션 깁슨 USA SG 스탠다드, 오리지널 컬렉션 깁슨 USA SG 주니어, 네. 오리지널 컬렉션 깁슨 USA SG 스탠다드 61, 오리지널 컬렉션 깁슨 USA SG 스탠다드 61 사이드웨이 비브롤라, 오리지널 컬렉션 깁슨 USA SG 스탠다드 61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 네 대는 다행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제고지만 한 대는 은총 씨랑 같이 세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밴드 줄리아 드림의 기타리스트인 박준영 씨의 기타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빌려왔어요. 네. 어차피 뭐 보집에서 여기서 했기 때문에 했지만 저희가 빌려왔는데 협조를 해주신 박준영 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 SG를 이렇게 다섯 대를 깔아놓고 보고 있으라니 심장이 굉장히 되게 설렜습니다. 뛰었습니다. 그 마치 이 깁슨 컬렉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듯한 맞습니다. 착각과 이거를 참 이 직업이 참 재밌어요. 하여튼 재밌고 특히나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기타를 쳐본다는 거는 정말 뭐 직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오늘 또 특히나 그 와중에 깁슨이잖아요. 깁슨 하면 또 현영님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깁슨이 이제 다시 이제 그 CEO가 바뀌어서 네. 이제 정상 저희는 약간 정상화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결이 많이 그 예전에 뭐 저희가 좀 쳐보면서 왜 이러지라고 했던 것들은 거의 다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확실히 정말 이 모델들이 다 느낌이 다 달라요. 쳐보셔야지만 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소리로 나가는 것도 아무 좀 다르게 나가는 나가겠지만. 글쎄요, 또 이게 또 비싸게 나가면 또 문제이긴 할 텐데. 하여튼, 형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모델? 저는 뭐, SG 모델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다뤄본 스타일이에요. 그죠. 저는 SG를 굉장히 많이 다뤄봤었고, 제가 최대로 많이 갖고 있었을 때가 4대 정도 보유를 하고 SG만. 있었고. 네, SG만. 와. SG만 4대라기보다는 깁슨 자체를 10몇 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바꾸면서 이제 썼었는데, 언제나 이 SG는 이 SG만의 사운드가 있어요. 그죠. SG만의 사운드가 있어서 연주를 하면서 같은 픽업이 달려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 6일 스펙 같은 경우는 57 클래식이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스폴이라든지 335와 비교했을 때 뭔가 이제 다른 SG만의 독보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보통 이제 57 클래식이 들어가는 게 ES335 네. 그리고 이제 그 깁슨 커스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이 들어가는데 SG에도 57 클래식이 들어갔지만 네. 픽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가 소리가 굉장히 다르죠.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 얇고 플랫한 바디와 이 쉐입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다른 장르에도 굉장히 잘 묻지만 굉장히 범용적인 기타긴 하지만 확실히 SG 같은 경우는 외관도 그렇고 상징적인 것 같아요. 락앤롤의 상징. 그래서 이 사운드 자체 오늘 은총 씨도 굉장히 후끈하게 뽑아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SG를 대변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은총 씨께서 잠깐 이 직업이 참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물론 촬영하고 끊어가는 시간도 있지만 네. 시연을 할 때 이 다섯 대를 한 20분 안에 촬영을 끝냅니다. 시연을. 네. 누군가는 평생 다루어도 SG 다섯 대를 못 만나볼 수도 있는데 은청 씨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SG 다섯 종류를 그렇습니다. 쓱 훑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네. 직업이 분명하고 네. 그리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오늘 SG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같이 즐거운 기분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면서 네. 다음에도 이런 특집을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코멘트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은총 씨께서 이제 또 월드 투어를 네. 떠나십니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투어를 돌고 있는 도중에 이 영상이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총 씨가 월드 투어를 가 계신 동안은 무려 한 두 달 정도 다녀오시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병호 선생님 또 도와주실 거예요. 네. 레코딩 타임즈는 다 촬영하고 가시는 거고 네. 여분을 다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고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이펙터 타임즈는 또 병호 선생님과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도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총 씨 몸 건강히 잘 네. 다녀오시고요. 멋진 네. 공연 해외에서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